세월호의 영웅 고 박지영 승무원을 추모하기 위한 박지영 홀 명명식이 박 씨의 모교에서 열렸습니다. 박 씨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에는 승무원은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. 차정승 기자입니다. 어머니가 흰색 장갑을 낀 채 동판에 새겨진 얼굴만 연신 쓰다듬습니다. 딸의 이름에는 이제 의인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. 승무원은 맨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박 씨의 마지막 말은 동판에 새겨졌습니다. 박 씨의 모교인 수원과학대학교는 박 씨를 기리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찾는 국제회의실을 박지영 홀로 이름 지었습니다. 생사의 기로에서도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고 박지영 양의 어떤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학과 동기들은 늘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친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. 동기들이 힘들어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와 챙겨줬던 박 씨였습니다. 학교 다닐 때도 걔가 뭐 굳은 일 같은 거 도맡아 하고 되게 성실해서 예, 그런 일을 다음에도 있으면 또 후배들은 의로웠던 박 씨의 행동을 본받겠다고 다짐합니다. 박지영 선배님이 몸소 보여주신 행동들을 저희 후배들이 꼭 잊지 않겠습니다. 박 씨의 희생은 동판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